힘들다 이거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이대회 같은 경우에는 15회를 맞이할 정도로 지금 이 브레이킹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대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명맥이 있는 만큼 실력 있는 비보이들이 다 집결을 하고 현재 같은 경우에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던 비보이 문화에 있어서 계속 중심점을 잘 잡아준 대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춤이라는 열정의 언어. 본선 대회 준비로 부산스러 온 비보이들 사이에서 열심히 공부 중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본선 진행을 맡은 MC 두락입니다. 아, 공지를 하러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몸 풀고 계시는데 이따가 또 이제 리허설 시간이 마련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나왔다가 왜냐 지금 딱 정리를 해야 좀 집중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MC 두락과 스나이퍼 두 사람의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MC 스나이퍼는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대회와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데요. 그만큼 대회에 대한 마음도 각별합니다. 살아있는 역사죠. 살아있는 역사고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 정통 전국 대회이기 때문에 애정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야말로 이제 정말 30년 뒤에 우리의 아이들의 아이들이 춤을 출 때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대회로 제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브레이킹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대회는 오래도록 지키고 싶은 보물 같은 존재죠. 저희가 출연했던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가 드디어 올해 관중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비보이 그랑프리가 아마도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나왔고 세대교체도 많이 됐고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고 굉장히 재밌는 이 역사의 현장이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전주시에서 이뤄져서 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대한민국 비보이 화이팅! 대한민국 피스!